오늘 요 아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란이 나왔냐? 아란은 벌써 뭡니까? 우리 부다고서 선생님께서 다섯 가지로 지금 왜 아란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우리 479쪽 제일 밑입니다. 4번입니다. 멀리 여있기 때문에 아란이다. 적과 바퀴사를, 그는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아란이다. 바퀴사를 부수었기 때문에 아란이다. 필수법 등을 수용만 하기 때문에 아란이다.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란이다. 이 다섯 가지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왜 갑자기 적이 튀어나오고, 그죠? 예? 바퀴, 적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바퀴살은 또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죠? 그죠? 비밀리에 뭐 악을 행하지 않는데,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라한이라는 이 수로를 있잖아요. 수로를 우리 파자라 그러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죠?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죠? 왜 염이냐? 이라 하면 중국을 하면 뭡니까? 이는, 저, 금 플러스 마음이다. 그죠? 지금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하죠. 이런 걸 파자로 갖고 설명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아라한이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파자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우리 아라한이죠. 그죠? 아라한을 중국에서 응공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응공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네 번째 의미가 응공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아라한이냐? 그래서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우리, 그죠? 저 멀리 여있기 때문에 해서, 그죠? 아라까따 해놨죠, 그죠? 그죠? 요렇게 파자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아라가 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까따는 만들었단 말입니다. 은어는 두잖아, 그죠? 만들었단 말입니다. 멀리 만들었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좀 멀리 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아리하고, 그죠? 한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아리가 여기 적입니다. 적이라는 겁니다. 한은 이 자체가 루트입니다. 어근입니다. 한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kill입니다. 됐죠? 적을 죽였다. 됐죠? 그럼 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번뇌, 오염은 이런 게겠죠. 그죠? 오염은 번뇌로 대표하는 모든 불순법들을 딱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냥 눌러놓은 것이 아니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그래서 적을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됐죠? 왜 그렇습니까? 파자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뭡니까? 바퀴살을 부수었다 죠. 요거는 바퀴살은 요거는 아라하고 한으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됐죠? 아라와 한으로 파자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아라는 여기서 보던 우리 바퀴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마차나 그죠? 마차 보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 마차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안에 뭡니까? 이거 차축 이 축이 있고 그죠? 그럼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요거를 요런 거를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아라라고 합니다. 요 아라 바퀴살을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렸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상징한 거겠어요? 이 바퀴는 당연히 윤회의 바퀴겠죠. 부처님은 윤회를 끝낸 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죠? 윤회로 대표되는 이 바퀴살을 제거한 분이다. 그래서 아란이란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퀴살을 부수었기 때문에 그렇다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 뭡니까?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거 자체는 뭡니까? 아르하에서 온 거로 봅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의원적으로 볼 때, 그죠? 아라하는, 그죠? 우리 어근, 아르하에서 옷도 봅니다. 아르하. 이게 기본 정설입니다. 그죠? 모든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는 이게 정설입니다. 아라하는 영어로 말하면 to deserve라고 말합니다. deserve가 뭡니까? 아, 요건 조금 수준 있는 영어죠, 그죠? 저는 요런 것도 압니다. 유치원 수준만 항상 구사하는 거 아닙니다. to deserve는 뭐뭐 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중할 만하다, 그죠? 뭐 대접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라는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아란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란이란 말은 불교에서 만드는 걸까요?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 아란이란 용어는 불교에서 생긴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베다 언어로 나타납니다. 브라마나라고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샤타파타 브라마나라고 그 브라마나는 우리 제의서로 번역하잖아요. 인도 바라문들은 뭡니까? 재관들입니다. 됐죠? 신들한테 알타, 그죠? 불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기, 이런 거 하면서, 그죠? 만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그죠?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은 아그니라는 신입니다. 이 불의 신이 요거를 제가 내가 저 인들한테 저 인들한테 공양을 해야지 이러면서죠. 불에다가 부으면서 그죠? 기운을 하고 만들어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재관이 있어야 됩니다. 딱 법칙에 맞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그니 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인들한테 뽕 전해준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인들가 되면 속된 말로 하면 어, 선제선제라 착한 놈이구나. 복을 잔뜩 줘야지. 그죠? 이래갖고 뭡니까? 야, 돈 빼락을 팍 주고. 이건 제가 지낸 말이고, 그죠? 고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그 베다에서 나옵니다. 자, 뭐라 나오는 거 뭐죠? 바로 거기서 대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아라한이란 말이 여기죠. 아라한이 베다에서도 대접받을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자, 사타파트 번호에 뭐라 나오는 거죠? 아라한이 오면은 뭐라 나타나면 아라한이 오면 소를 잡아서 대접해야 된다. 이런 나타납니다. 어머요. 베다 힌두교는 고기 안 먹는데 왜 소를 잡지? 죄송합니다. 옛날 문헌 보면 그죠? 뭡니까? 그 아리아족들은 다 육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생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저쪽 그 뭡니까? 무슬림 이쪽 그죠? 그러니까 이란족들하고 인도 이란 비슷하죠, 말이. 의군을 같은 거로 봅니다. 그죠? 그 문화는 본래 육식 문화입니다. 인도 들어와갖고, 좀 우리, 그, 아리아족들이잖아요. 아리아족들이 인도 들어와서 한 몇백 년 정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특히 사문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죠? 살생을 하고 고기 묵으면서 천당 간다면은, 그죠? 예? 그죠? 천당 못 갈로면 되냐? 막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더 고기를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힌두교도들은 지금도 인도 한 60% 정도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건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죠. 인도 대륙의 한 60% 정도가 채식만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그죠? 인도가 가진 큰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아라하는 베다부터 나오는데 그 기본 뜻이 뭡니까? 대접받을 만한 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deserve니까, 그죠? 수용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대접받을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저 어떻게 해석행공 하면은, 그죠? 그죠? 이거는, 그죠? 아 하고 라하로 본 겁니다. 그죠? 우리 아라한이잖아요. 봄, 본래 맨 뒤에 이 N자 이런 거는 인도에서 크게 넣어도 되고 안 해도 그래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 라하로 해석한 겁니다. 됐죠? 아, 요렇게 불리면 요건 부정접두이겠죠. 그죠? 라하가 아닌 것. 이래야 됩니다. 라하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비밀. 그죠? 비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됐죠? 요렇게 다섯 가지로, 그죠? 우리 그 부타고사 선생님은, 그죠? 이 아라한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부타고사 선생님이 지낸 걸까요? 알겠죠, 그죠? 그 이전에 있었던 주스 문헌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5번입니다. 480쪽 1번입니다. 자, 그분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서 계시며, 그죠? 도로서 잠재성향을 포함한 모든 오염원들 부수었다. 이와 같이 멀리 여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됐죠, 그죠? 아라, 그죠? 아라까 해놨죠, 그죠? 그죠? 아라까고, 이거는 아라하고 까따로 분해가 됩니다. 저 그분은 오염원들을 멀리 여기어 그것을 거느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점들을 거느리지 않은 주인이기 때문에 아라한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오염원들, 됐죠? 불순법들 있잖아요. 모든 해로운 불순법도 오염원들을 멀리 여기기 때문에 알아낸다. 그죠? 알아, 깠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 오염이라는 적들을 도로서 죽여버렸다. 됐죠? 그래서 알이 한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 북방에서도 그렇죠. 구산에서도 이거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 북방에서도 그 알이 한, 요렇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 북방 문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적을 접은 자. 여기 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오염원이겠죠, 그죠? 불순법들. 모든 불순법들은 적을 도로, 물어 죽였을까요? 예? 정말로 칼로 갖고 목을 뺐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도로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욕 등으로 불리는 모든 적들을 주인께서 통찰지의 칼로 도로서 죽였다 했고, 개송에서는 뭡니까? 그걸 통찰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통찰지를 칼로 탐욕 등은 뭐겠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로 대표되겠죠, 그죠? 모든 불순법은 탐진치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탐욕 등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란이 됐습니다. 아리한. 요것도 그죠? 많이, 특히 북방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윤회의 바퀴가 있으니 그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리로 이루어진 바퀴통을 가지고 공덕이 되는 행거대의 바퀴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를 뭡니까? 그거를 부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480쪽 제일 밑입니다. 이와 같이 찾으시죠? 그럼 481쪽 재료입니다. 바퀴살을 부쉈기 때문에 알아낸다. 여기 줄 서십시오. 그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바퀴살은 뭡니까? 우리죠? 그 뭡니까? 아. 예, 그 알아죠. 그죠? 알아를 부쉈다. 그죠? 하나 따, 이거 뭐고? 뭐 안 보이노? 하따따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를, 그런 게 바퀴살을 부순 분이다. 그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바퀴살이 뭐냐?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앞에 설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8번 안 읽어보시죠. 8번은 요약이 잘 되었습니다. 자, 무명, 윤회의 바퀴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의 회전이라고 한다. 무명은 뿌리기 때문에 그것의 바퀴통이다. 뭡니까? 바퀴통은, 여기서 말하는 바퀴통은 바로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무명은 요 바퀴통에 해당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늙음, 죽음은 최후이기 때문에 테두리다. 테두리는 뭡니까? 요겁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늙음,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퀴의 맨 마지막 테두리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열 가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은 무명이 뿌리고 늙음,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퀴살이다. 됐죠? 무명을 뿌려서 전부 바퀴살과 이 뭡니까? 테두리에 연결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퀴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로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바퀴살로 대표되는, 열 가지 바퀴살로 대표되는 윤회의 바퀴를 부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아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밑에 9번부터는 뭘 설명하겠어요? 12 연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특히 우리죠. 청정도는 12 연기는 청정도는 17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억수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막 파고들어가죠. 그런데 12연기를, 저는 있잖아요. 요 9번부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9번부터 12연기가 어디까지 설명되는가 하면은 22번까지 해서 설명됩니다. 9번부터 22번, 485쪽 있죠, 그죠? 요 9번부터 22번까지가 연기, 12연기에 대한 상자무 불교 명쾌한 정서를, 그죠? 아주 멋지게 요약했다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요건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연기를 정통견해를, 상자부 불교 정통견해를 보려 하면 요걸 봐야 됩니다. 됐죠? 17장이 12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데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죠? 간결하게 12연기를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제가 저 초기 불교 할 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남방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 그죠? 그러니까 북구사 남청정하죠, 그죠? 구사론과 청정도론에서는 12연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됐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청정도론도 철저하게 삼세 양중 인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야? 뭐 이왕 늦은 거 욕 좀 들어먹지 뭐죠?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나가서 하십시오. 제 앞에서 하면 제가 뭐 소심 A형이 되고 요런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되지. 그죠? 저기 자, 무명, 행, 예, 식, 명색, 예,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래 됩니다. 그죠? 이게 12연기입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서 행과 식 사이에 우리, 그죠? 하나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전생이라 합니다. 왜냐면 식을, 그죠? 여기서 보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초기 불교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미 초기 불교 서너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식이, 아르마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지 않았는데 명색이 생기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됐죠? 그것도 연기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한생이 끊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유 있죠? 유하고 생사 있죠? 생은 뭡니까? 한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한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기 이전은 전생으로 봐야 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여기서 생은 생멸의 생이 아닙니다. 이건 자띠고, 자띠는 한생에 영어로만 to be birth입니다. 톡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생부터 딴 생이 전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금생입니다. 됐죠? 이러면 전생, 금생, 내생으로 구분됩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예, 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무명행, 우리 좀 무명, 요 행은 업입니다. 자, 업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업이 괴로움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업은 괴로움의 원인이죠. 무명도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한 생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 거. 예를 들어서 제식으로 하면
한 형이 딱 하겠다, 그죠? 죽어갖고 깨굴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요거는 깨구리로 태어난 거는, 그죠? 그게 그죠? 괴로움의 원인일까요? 괴로움의 현상일까요? 이거를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면 곤란한데 되죠? 한 형이 깨굴하고 태어난 거죠. 괴롭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깨구리. 영원한 깨구리는 불가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그렇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한 번 뱀으로 씩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무시라. 죽을 때까지. 어이구, 어이구, 무시라. 저는 뱀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고, 요새 뱀이 나와갖고 좀, 하, 시골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건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 수는 뭐겠어요? 이거는 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래는 뭡니까?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HU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생의 생노사가 전개되는 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전부 네 번인데 두 번 거듭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그죠? 이제 그래서 인과가 거듭됩니다. 그래서 인과, 삼세 인과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 거듭되죠. 그래서 두 양자를 쓰고 그죠? 거듭된다 해서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삼세 양중 인과를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삼세가 되고 여기서는 특히 그죠? 인과, 인과로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과 행만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당연히 HU도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무명행을 할 때는 HU가 들어가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현세에는 HU만 있습니까? 이거 무명행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는 여기 다섯 가지가 되겠죠. 식명세 유입 촉수는 다섯 가지가 되겠죠. HU도 다섯 가지가 되겠죠. 왜? 무명행이 들어가니까. 그럼 생노사라는 게 뭡니까? 법수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명세 유입 촉수가 생노사가 전개되는 거죠. 알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여기도 다섯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섯 가지가 네 번 거듭되죠. 5 곱하기 4는 20. 이런 기본 법수를 가지고 보면 이게 쭉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보겠습니다. 그럼 9번에서는 뭡니까? 괴로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 무명이다. 어떤 게 무명입니까? 사성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무명입니다. 됐죠? 사성계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계가 뭡니까? 여기서 괴로움 등에 대해서 이랍니다. 괴로움 등은 뭡니까? 고집멸도. 됐죠? 그죠?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상카라는 행입니다. 그 무명행 나오죠? 10번에는 욕, 재생연결식 나오죠? 요게 바로 세 번째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정신물질 나오죠? 12번에 여섯 감각장소 6입 나오죠? 또 넘어갑니다. 13번에 가면 뭡니까? 여섯 가지 감각접촉 촉이 나오죠? 그죠? 그럼 14번에 가면 뭡니까? 여섯 가지 느낌 수가 나오죠? 그럼 무명행식 명색 6입 촉수 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에 갈래가 있죠? 그죠? 갈래를 조건으로 해서 15번 맨 밑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치창 나오죠? 취돼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존재 있죠? 유돼 있죠? 그렇게 이때까지 다 뭡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당연히 저 다음에 생노사는 나오겠죠? 됐죠? 그죠? 요런 식으로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 19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자, 감각적 욕망을 갖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악체에 태어나는 그런 게죠.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악체에 태어나려는 유가 있다는 그게 뭡니까? 16번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한, 둘, 세 번째 줄만 악체에 태어난다 되죠? 감각적, 16번은 제일 위에 감각적 욕망이 있고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17번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는 천상의 복을 누리라.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욕계 천상에 태어난 그게 됩니다. 욕계 천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업이 그 원동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8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천 되죠? 범천은 여기서 말하는 색계 천상입니다. 되죠? 그게 뭡니까?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계는 우리 크게 보면은 욕계 악처가 있고 욕계 선처가 있죠? 됐죠? 그래서 16번에는 뭡니까? 욕계 악처를 설명했고요. 17번에는 그죠? 욕계 선처, 그 중에서 특히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번은 범천이란 말로 뭡니까? 색계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번은 무색계 천상 나오죠? 무색계 예,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생노사가 요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20번. 이와 같이 무명이 원인이고 상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 둘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조건을 파악하면서 이제 법들에 대한 조건을 이제 등등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제 다 읽어보면 21, 22번은 방금 제가 삼세 양중인가 설명한 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그죠?
21번 보십시오. 무명과 행은 하나의 요약되죠. 하나 동그라미 치우십시오. 그러면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는 하나의 요약이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취유는 하나의 요약이고 생노사는 하나의 요약이고 됐죠. 그러면 됐죠. 그렇게 그 네 가지 요약으로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처음 한 개 요약은 과거고 중간에 두 개 요약은 현재고 태어난 건 늙음 죽음은 미래다. 됐죠?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지도 뭡니까? 과거의 업의 회전입니다. 과거의 업의 회전은 뭡니까? 무명행이죠? 무명행인데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애취유도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애취유는 현재의 업의 회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명행도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과 상카르들을 언급함으로써 가래와 치적과 존재도 포함되었다. 됐죠? 무명행에 애취유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들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다. 그럼 아르마리든 그런 식, 명색, 유급, 촉수 다섯은 현재의 과보의 회전이다. 아까 인과 다 했습니다. 됐죠? 요? 여기서 업의 회전은 당연히 인이겠죠? 과보의 회전은 당연히 과겠죠? 그 다음 뭡니까? 가래와 치착과 존재를 언급하면, 즉 애취유를 언급하면서 무명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들은 현재의 업의 회전이다. 여기서 업은 인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태어난 것 늙어주면, 즉 생노사를 언급함으로써 아르마리 등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법들은 미래의 과보의 회전입니다. 왜 다섯 가지입니까? 요 생노사를 식, 명색, 유깁, 촉수로 해석하니까 다섯 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거 다섯 가지, 과거의 원인 다섯 가지, 현재의 결과 다섯 가지, 현재의 원인 다섯 가지, 미래의 결과 다섯 가지. 됐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요, 자, 이 다섯 가지부터는 그 됐고죠. 자, 이들은 이런 측면에 따라 스물 가지가 된다. 됐죠? 왜 스물 가지 나온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로 보면 그죠? 행과 식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생깁니다. 느낌과 가래 사이에 또 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존재와 태어남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여기 합니다. 됐죠? 이거는 뭐의 연결입니까? 인과의 연결입니다. 됐죠? 요, 무명행은 여기서 인과 과의 연결이고 이건 그 저 수와 애는 뭡니까? 과와 인의 연결이고, 됐죠? 다시 유와 생은 뭡니까? 인과 과의 연결이고, 말지네 하면 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설명이 그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상자부의 쪽에 12연기를 가장 멋지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연기 설명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 정의, 명쾌하게 정리된 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8장에도 이렇게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세종께서는 네 가지 요약과, 뭐가 네 가지 요약입니까? 됐죠? 네 가지 됐죠? 무명, 행, 그리고 한, 둘, 셋, 넷. 됐죠? 네 가지 요약과 삼세와 전생, 금생, 내생.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스물 가지 측면. 왜 스물 가지 나온 거 아시죠? 과거의 원인 무명, 행, 애취유. 금생의 결과 식명세, 유급, 촉수. 금생의 원인 애취유, 뭡니까? 무명, 행. 됐죠? 미래의 결과 뭡니까? 생노사 대신에 역시 뭐하고 동의합니까? 식, 명체, 유기, 촉수. 됐죠? 그러니까 5 더하기 5는 20가지.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러면 그죠? 또 다음에 또 나오면 되죠.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실제로. 그죠?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제가 좀 말이 급해지니까 숭악한 경영 사투리가 나와갖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조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치고 폴짝 뛰입니다. 예, 그럼 뭐, 할 수 없으면 되죠. 예. 이상한 지도부사를 만난, 뭡니까? 과보입니다, 과보. 됐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갖고, 저 같은 사람한테서 청정도론 강의를 듣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저는 무조건 제 칭찬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지요. 자랑을 하더라도 뺑 돌리가 자랑을 하지, 그죠? 그래서 서무가지 충과 세 가지 연결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요, 그죠? 21번에 쭉 요걸 22번에서 요 단어로죠. 네 가지 요약, 삼세, 서무가지 측면, 세 가지 연결. 요 네 가지로 있잖아요. 딱 해석하면은 이야기 다 돼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요약, 삼세, 20가지, 3가지 연결 있잖아요. 요거만 이해하면 12연기가 3세 양중 인가로 멋지게 이해되어 버립니다. 됐죠?
멋지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 설명은 북방물이죠. 북방물에서도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를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찰나 연기로 보느냐, 막 해산 되죠.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면 다 모순이 생깁니다. 근데 12연기로 해석하면은, 3세 양중 인과로 해석하면은 큰 모순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자, 세종께서는 이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로 이 법들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그들에 대해 역겨워하고 탐하지 않고 해탈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설한 종류의 윤회의 바퀴의 바퀴살들을 부수었고 처부수었고 파괴시켰다. 이와 같이 바퀴살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죠? 여기죠. 바퀴살 아라를 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 한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12연기를 갖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듭 말씀드리지만 12연기는 제가 그죠 청경도론 전체를 봐도 이 부분이 제일 멋진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고의 보시를 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